그리고 들어 참여했을 때 카드 다시 등록하라고 뜨잖아요. 그때 카드 등록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지 말고요. 드디어 시카고 로스트 앤 파운드가 발매를 했습니다. 뭐몇번 연기되다가 오늘 나왔는데, 뭐 저는 그 30일 날 약속 있던 거를 오늘로 밀어버려가지고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아예. 근데 친구들 얘기들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녹음하기 전에 커뮤니티 잠깐 봤는데 완전 개막장이었나 봅니다. 뭐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나이키가 그거 수정하려고 몇번 그렇게 밀었던 건데, 뭐더 이상 미룰 수 없었는지 아니면은 뭐 일부분은 수정이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발매를 했고, 뭐 결과는 미국에서 이거 발매했을 때하고 뭐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이키가 이번에 이거 발매했을 때 미국에서 당첨된 사람들 취소시킨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제가 이거 아마 취소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완벽하게 오류가 수정이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지금 며칠 미루면서 그 부분만이라도 좀 제대로 수정이 됐다면 취소되는 분들이 없을 거고요. 만약에 그거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뭐 그냥 헛짓거리 했다면은 나이키 욕 처먹어야죠, 진짜. 나이키가 지금 이거 바꾸면서 보 단속하면서 좀더 공정하게, 진짜 뭐 보타고 사람하고 대결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좀더 공정하게 하겠다고 한 건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더 불공정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번에 바뀐 거에 대해서 나이키가 뭐 자기들 편하자고 그냥 바로 결제되게끔 카드 등록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이키가 나가는 방향성은 저는 분명 맞다고 봅니다. 봇 제거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리셀러들 단속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나이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건 맞습니다.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건데, 뭐 뇌피셜 갖고 얘기할 거 아니고요. 조금 이게 워낙 그러니까 응모조차 안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용이 좀 민감할 수가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뭐 루머 같은 것싹 제하고요. 제 뇌피셜 제하고 그냥 공개된 내용들만 가지고 왜 나이키가 이렇게 지금 변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사이트를 바꾸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2016년에 스타엑스 등장하고 나서 2017년부터 그 미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나이키한테 지금처럼 복 관리하면은 나이키 그 신뢰도에 분명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이키 주가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계속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키에서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제 보수에 대응은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확실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돈 냄새를 잘 맡는 게 시장이 엄청 커져버렸죠. 중개업체도 엄청 커져버리고, 그리고 뭐 코로나 시국까지 겹치면서 거의 뭐 폭발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돼서 이제 뒤늦게 나이키가 이제 대응을 시작을 합니다. 이 봇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라고 하는 웹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2021년 3월달 나이키 내부 회의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부 회의 내용이 그 CEO가 존 도나우가 주도했던 건데, 그이 내용입니다. 봇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응을 잘못하고 있었다, 더 대응을 해야 된다, 앞으로 나이키는. 그 회의 내용이었고, 이후에 이제 1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존 도나우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하고 모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년부터 대응할 거다, 강력하게 대응할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나이키에서 얘기하는 이제 충성적인 고객들이 좀더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대책도 마련하겠다. 그게 뭐 EA가 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등급 체계가 될지, 뭐 그거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나오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차차 적용을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 EA 먼저 준 것도 뭐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더 많아질 겁니다. 나이키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은 많은 기회가 지금보다 더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번에 이 시카고 발매하면서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이번 시카고 발매가 나이키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최대의 최신의 테스트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 시카고가 나이키가 테스트하기에는 가장 좋은 신발이었을 겁니다. 뭐 테스트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신발들 놔둬 봐야 뭐 효과도 없을 거고, 자 나이키 치트키라고 할수 있는 이 시카고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거고, 그걸 이번에 이 봇에 대한 대응을 했던 건데 완전히 참패했죠. 미국에서 완전히 망가졌었고. 그러니까 이거 발매하고 나서 바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나이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봇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더 공정한 기회를 주지 못했다, 더 기회를 박탈했다, 막 그렇게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뭐 커뮤니티나 트위터 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난이 쏟아졌죠. 나이키에서 그냥 뭉개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해봐야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 낭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죠. 뭐 욕은 욕대로 하고, 또 준비는 또 준비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분명 나이키의 이런 방향성은 맞습니다. 나이키 존 도나우가 그 CEO가 그 스캇 리버스모커 같은 경우에 그 스니커웹에서 그 응모자 수가 380만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뭐 봇이 반이 될지 뭐 3분의 2가 될지 뭐 3분의 1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은 그 신발 하나 응모하는데 380만이 응모할 정도면은 봇도 엄청날 겁니다. 그럼 봇하고 사람하고 대결을 해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선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기본적으로 세팅은 나이키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나이키 기준에 맞게. 이 오류를 수정한다는 게 나이키 기준에 맞게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팅은 해야 됩니다. 세팅은 해야 되고, 이 카드 그 등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원래는 본인 카드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등록이 되고 구매가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오류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로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바꾸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나이키가 이렇게 봇만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리셀러도 분명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대응을 할 거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 주소 문제나 전화번호 문제나 분명 뭐 같은 동일 IP나 분명 대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계정은 정지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같은 동일한 주소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같은 전화번호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같은 IP를 쓴다든가, 그랬을 때 나머지 한 계정마저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른 카드 등록하시는 분들, 된 분들, 뭐 지금 당장 뭐 바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 잘 된다 싶을 때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팅은 해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해야 되는데, 복불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역시도 복불복이겠지만은, 그래도 나이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일단은 카드를 하나 새로운 걸 다시 등록을 하십시오. 그 기본 결제 카드 두고요. 그리고 카드를 하나 더 등록을 하십시오. 카드를 추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드로우할 때두개 중에 하나의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새롭게 카드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거 역시도 물론 복불복이지만. 그리고 스니커즈에서 상품을 한번 구입을 하시고요. 신을 게 아니라면 취소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스니커즈 말고 일반적인 공홈에서, 이제 공홈창에서 상품 하나 구입하고 취소시켜서 카드를 등록을 하는 방법. 그리고 드로우 참여했을 때 카드 다시 등록하라고 뜨잖아요. 그때 카드 등록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지 말고요. 다시 결제 수단으로 들어가세요. 수정을 누르십시오. 기본에 있는 카드 수정을 누르고, 그거를 아무거나 하나 지웠다가 다시 쓰고 수정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해보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역시도 복불복입니다. 그래도 안 해보는 것보다, 거기서 그거 붙들고 있는 것보다 확률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해외 경우들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에서 하는 방법들이 있다면은 제가 리뷰하면서 차차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리뷰할 때라도. 앞으로 사카이 코르테지 그레이 컬러, 그것도 발매할 거고요, 12월에. 지금 정보 뜬거 없을 텐데 아마 그것도 12월 안에 발매를 할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리고 뭐 스카토 있고 스카 로우도 있고 하니까, 그 전에 그 오류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뭐 나이키 신발 안살거 아니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준비하는 수밖에. 욕은 욕대로 하고, 그냥 욕도 안 하고, 그냥 아예 뭐 그러려니 하고 있지 말고, 욕은 그냥 실컷 하고요. 대신에 이제 신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준비대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